Do you know? 오늘의 주제는 트렌치코트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바리코트로도 많이 알려진 트렌치코트. 날씨가 따뜻해지며 옷장에 넣어뒀던 이 트렌치코트를 다시 꺼내 입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트렌치코트가 군복으로 처음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트렌치코트의 역사, 그리고 아직까지 트렌치코트에 남아있는 군복의 흔적들을 Do you know?가 알려드립니다. 처음 타이로켄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 옷은 전쟁을 겪으며 트렌치코트라고 불리게 됐는데요. 트렌치코트에서 트렌치는 참호를 의미합니다. 참호란 전쟁에서 적의 총알을 피하기 위해 땅을 파서 만든 긴 구덩이를 의미하는데요. 이 같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트렌치코트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들이 참호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주 입었던 외투라고 합니다. 트렌치코트를 처음 만든 것은 영국의 유명 디자이너 토머스 버버리였습니다. 버버리는 춥고 비가 쏟아지는 전쟁터에서도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옷을 만들어야 했죠. 그래서 버버리는 개버딘이라는 원단을 소재로 트렌치코트를 만들었습니다. 개버딘은 코팅된 섬유로 만든 실을 수직이 아닌 사선의 형태로 직조해 만든 원단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개버딘은 신축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가벼우면서도 자체 방수의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버딘으로 만들어진 트렌치코트는 기존의 고무로 만들어진 우위에 비해 훨씬 가볍고 냄새도 덜해 영국군의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트렌치코트에도 군복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제일 먼저 트렌치코트의 색상을 꼽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색과 패턴의 트렌치코트가 나왔지만 원조 트렌치코트는 카키색이었습니다. 카키색은 전쟁터에서 먼지가 덜 타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평원과 비슷한 색깔로 보호색 역할도 해줬다고 합니다. 옷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칙칙하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실전 상황에서는 추위뿐만 아니라 적군의 총알로부터도 영국군을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옷의 길쭉한 기장과 넓은 통도 군복으로서의 유산인데요. 목부터 무릎까지 이어지는 코트의 긴 기장은 찬 바람과 비바람으로부터 군인들을 보호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독 넓은 통의 팔소매와 옷둘레는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도 코트를 입을 수 있어 편리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외풍을 막기 위해서 손목에는 조임끈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또 트렌치코트의 단추가 유독 큰 이유도 전쟁터에서 장갑을 끼고 있는 군인들이 쉽게 옷을 입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몇몇 타이로켄의 경우에는 단추 없이 끈으로만 묶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쉽게 옷을 입고 벗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네요. 트렌치코트의 어깨 견장은 장교들이 계급장을 달 수 있는 역할을 했고요. 또 오른쪽 어깨에 달려있는 천조각, 이건 스톤플랩 또는 건플랩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사격하는 과정에서 총을 지탱하는 오른쪽 어깨 부분이 쉽게 마모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총을 쏠 때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이면 오른쪽 부위로 빗물이 흐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빗물이 스며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에 천을 덧댄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허리에 달려있는 긴 끈에 있는 고리는 그 모양을 본따 D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D링은 과거에 군인들이 수통과 같은 개인 장구 물품들을 거는 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봄, 가을이면 자연스럽게 꺼내 입게 되는 트렌치코트의 유래와 기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혼자만 알지 마시고 어디 가서 아는 척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